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세럼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를 가볍게 발라줬어요. 기존의 자외선 차단제들과 다르게 가볍고 산뜻해서 자주 손이 가는 친구예요. 그 후 시카크림을 얇게 도포해주는데 이 친구는 메이크업 전에는 얇게 여러 겹 발라주는 게 좋아요. 메이크업 전에 앞머리를 먼저 세팅해놓고 시작할게요. 많은 분들이 땡이돌 땡이돌에서 사용해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 피부가 워낙 건조해서 그런지 저는 약간 잉?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위에 쿠션을 하나 더 올려줬는데 아주 소량으로 퍼프를 누르듯 올려줬습니다. 그 후에 파우더를 이용해 옷에 묻어나지 않게 눌러줬어요. 이 컨실러 제가 메이크업 받으러 가서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영업당했던 그 컨실러인데요.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게 다크서클이나 트러블 위에 쉽게 픽싱돼서 가리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근데 픽싱이 조금 빠른 편이라 빠르게 경계를 풀어줘야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. 그 후에 한 번 더 파우더를 이용해 코 옆이나 눈두덩, 턱 라인의 유분기를 싹 잡아줍니다. 이 친구는 지속력과 픽싱력이 좋은 립인데 볼터치로 사용하기 너무 예쁜 컬러와 제형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볼, 코끝, 눈두덩에 소량 올려줬어요. 컬러감이 진짜 예쁘고 신기하게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. 제가 작년부터 정말 애정하는 픽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고정시켜준 후에 한 번 더 같은 컬러를 진하게 눈두덩 위에 올려줬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. 손으로 올려주다 조금 더 음영감을 주고 싶어서 브러쉬를 이용해줬어요.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빔 브러쉬로 경계를 정리해줍니다. 쉐이딩을 이용해 콧대를 잡아주는데 오늘은 얇고 높게 콧대를 잡아줬어요. 아까 올린 블러셔 위에 쉐이딩과 블러셔를 믹스해서 한 번 더 올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픽싱되면서 블러셔의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. 오늘 흑발가발을 써줘서 눈썹을 조금 더 두껍고 진하게 그려줬어요. 내 인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눈썹을 조금 더 두껍게, 얇게 그리거나 눈썹 산 위치를 바꿔주는 거라 메이크업 맨날 똑같아요 젤라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나름 많은 공을 들이는 곳이 눈썹이랍니다. 아까 사용해줬던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 눈썹 라인을 싹 잡아줍니다. 이렇게 하면 강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눈썹이 됩니다.
위에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 눈썹 결을 살짝 정리해줬어요. 짙은 블론디 벨벳 컬러를 이용해 전체적인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컨실러 펜슬로 눈 뒷꼬리 쪽에 경계를 준 후에 뒷트임 라인과 앞트임 라인도 그려서 눈이 조금 더 시원하게 트여 보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. 역시나 빈 브러쉬로 경계를 한 번 더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. 정말 중요해요, 별표. 네, 또 나왔죠? 이번엔 진짜 입술에 올려줄 건데요. 이 친구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외출할 때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데 각질 부각이나 주름 부각이 없어요. 브러쉬로 전체적인 립 경계를 한번 풀어주고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중앙에 음영을 넣어 조금 더 딥한 느낌으로 마무리해줬는데 한 번 더 빈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 립 라인을 조금 벗어나게 스머징해줘서 오버립으로 연출해줬습니다. 쉐이딩을 이용해 마무리로 얼굴 경계를 팍팍 깎아줍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까먹었네요 제가. 컨실러 펜슬로 뒷트임 라인을 더 트여 보일 수 있도록 채워주고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준 후에 마스카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속눈썹을 생성해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가 또 빠질 수 없겠죠? 광대 라인, 눈썹뼈, 콧대, 코끝, 턱끝 등 화이트 빔을 뿜뿜 넣어주는데요. 이 하이라이터 화이트 빔인데 정말 오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완전 제 인생템이 됐어요. 이제 자주 보여드릴 것 같아요. 보면 진주 같으면서도 유리구슬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.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언더를 채워준 후에 하이라이터로 한 번 더 애교살 중앙에 볼륨감을 주고 마지막에 반짝반짝 글리터를 또 한 번 올려줍니다. 와, 오늘도 역시 까마귀 젤라는 반짝반짝이 중간이 없죠? 끝을 봐야 돼요.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오늘은 봄을 담아본 메이크업이었는데요. 과정이 많아 보여도 중복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적은 제품으로 좀 예쁘고 무드 있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소중해요. 알겠죠? 그럼 안녕. 안녕.